이렇게 서서 가면 어느 쪽이 편하세요? 왼쪽 오른쪽? 저는 편한 쪽이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쪽이 편해요. 어 그럼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옆에 같이 가는 분이 오른쪽에 있어요. 뭐 습관인가 봐요. 나 오른쪽.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네. 아니야 원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키스할 때 고개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 모르시겠다. 모르시겠다. 야 자기는 키스해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키스를 해봤다. 네 그것도 처음 들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왼쪽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어느 쪽이 편한지. 저거 봐. 11옥중도 우리 대화보다는 자꾸 딴 데에다 눈을 돌네. 그러니까요. 딴 데에다 눈을 둬. 많이 쏜다. 그러게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몇 시까지 영업하세요? 11시까지요. 예? 어? 지금 몇 시인데요? 이제 9시요. 3시간 더 있어야 되네. 시간이 많아서 그래. 너무 적게 남은 거죠? 입니다. 저랑 같이 새벽 2시까지 있고 싶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들어가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짠. 근데 참 희한하지 않아? 응. 여기는 이제 11옥순이 오히려 좀 더 여유롭잖아. 네, 완전이야, 완전. 어, 이쪽은 앞으로 뻗어 있고 11옥순이 또 여유롭고. 맞아요. 아, 맛있네요. 어, 생맥의 맛. 오늘 선택할 때는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아니요, 예상 못했어요. 저랑 한번 하셨으니까 이제 다른 분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되게 의외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라고. 너무 확고하게 두 분이었어서. 저랑 칠옥순 언니는 의견이 일치해요. 한 명씩 여기까지 왔는데 한 명씩 다 알아봐야지. 그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해야지 이거거든요. 그러게. 근데 아니시잖아요. 한 명씩 다 알아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아니 얘기는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집에 가서 후회가 안 남는 쪽으로 하시면 되죠. 무슨 방법이든. 후회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랑 얘기하고 첫인상이랑 좀 다른 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얘기하면 다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 다른 추천.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얘기 좀 더 해봐라. 궁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 자유죠. 만약에 제가 그 데이트권 하나를 11옥스님한테 안 썼으면 저는 어떤 그래도 저는 아니었죠? 저는 아니었죠? 아니요, 근데 순서대로는 1, 2, 3, 4 순서대로는 아닌데 어떤 식으로든 했겠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든. 왜냐면 얘기를 해봐야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누구는 올라오고 누구는 이만큼 올라오고 이걸 아는데 저는 얘기 안 하면 다 이렇게 해요. 그쵸. 뭐 그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분이 다 제가 호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그렇게 지금 11옥스님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그냥 별로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첫날 밥할 때 이런 거. 저 되게 부지런함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뭔가 몸의 베인. 맞아요. 이렇게 좀 엉덩이가 그 무겁지 않은 게 느껴지죠. 이렇게 일 바로바로 빨리빨리 하고. 부지런할 땐 부지런. 맞아. 그래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출신 분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을 잘 못 봤거든요. 이래서 학교를 좋은데 나와야 되나 봐요. 이래서 사람이 애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나 봐요. 플러스가 되네.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본 게 어제 하루 종일 그 방에 갇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11호님을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약이 된 거죠. 저한테는 되게 반전이 자꾸만 이렇게 몇 번. 그리고 옛날 모습도 저는 괜찮았다고 얘기하지만 왜냐 원래 그 뭐 이렇게 메이크업 배우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네. 아 이런 걸 노력까지 해서 근데 분명히 결과도 되게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저는 배우면 열심히 한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저 너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신봉사가 심청이 엄마 죽고 신봉사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아낙네들한테 우리 청이 젖 한 번만 주세요. 젖구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젖구걸. 아니 약간 아니 저 동네에 다니듯 나도 쌤 잠깐만 퇴근. 전에 잠깐만 이거 옷 좀 봐달라고. 나도 인기녀를. 아니 나 진짜 옷 지적 받기 싫다고. 인기녀까지는 아닌데 옷 지적을 받기 싫다고.
뭐 진짜 나 그거는 궁금하다. 못 봤거든요. 아니 막 체스판 옷 이런 거 입고 입었단 말이에요. 옷에서 체스 누냐고. 예, 네, 그래. 노란 머리 금지. 예. 네, 저기 이제 F1 리그에서 보통 깃발로 쓰거든요. 네. 저렇게 좀. 꽃무늬 원피스 금지. 네. 아, 이게 아, 최고였죠. 아. 그래서 저걸 이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함을 무릅쓰고 많이 어드바이스를 구했다. 아, 진짜 좋아졌어. 좋아졌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막상 왔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옷도 다. 그래서 아, 내가 옷 이거 안 먹겠는데? 약간. 네. 지금 너무 예뻐요. 오히려 11옥수님이 처음에 마음이 있었던 7옥수님보다 조금 더 호감. 어 진짜요? 남자 유한테 이렇게 호감으로 가고 있는데. 어, 원래 그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미모는 아니거든요. 외형적으로도 갑자기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도 오? 있고 그 분의 뭐 순수함이나 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인생에서 이미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계속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실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극지 않은 복권이라는 막 표현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칭찬이 최고네. 좀 들었어요. 아 이후님이 최종 선택 나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니까요. 나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맞아. 발전이야. 누구한테 선택받은 게.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만큼 표현해줬는데 나는 그만큼은 표현 그만큼 마음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친구 좋은 친구 좋은 오빠지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뭐 외적인 부분이 제 이상형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제일 크겠죠? 지금 현재로서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오늘 사오님 좀 올라왔다가. 구옥수님이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의 가벼운 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저한테도 막 아이컨택 하자 그러고 막상 숙소 돌아와서는 또 14옥수님한테 가서 그게 이제 다 보였네. 아양 떨고 장난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수직 낙하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원래 1호님 요 정도 있었고 사원님 이 정도였고 이랬는데 사원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1호님이 제 아직 마음에는 있어요. 아... 남자 1호가 어쨌건 이렇게 데이트를 해도 여성분들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남자 2호분이 사실 이제 패션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모자도 예. 좀 벗고. 그렇죠. 본인이 그 아름답고 정말 송골송골한 금빛 머리를 왜 감추냐 맞아요. 이거야. 그 금빛 머리에다가 양복 하나 딱 입고 맞아요. 남자다운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돼야 되고 땡기는 안경 안 돼. 각진 거 하나 딱 쓰고 말이야. 진짜 저 모자 때문에 더 내성적이어 보이는 맞아. 거 같아. 절대 데이트할 때 어디 나갈 때 누구 만날 때는 모자를 쓰고 가면 안 된다. ENA 오리지널